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데닉스의 금장 M1911 모델건을 구매했는데요. 금장이라 그런지 잘 통관돼서 무사히 택배가 왔습니다. 자, 근데 이 테이프에는 역시 인천공항에서 개장검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뜯어봤다고 적혀있네요. 황금빛 찬란한 메탈 콜트 1911입니다. 이렇게 총구에 칼라파트가 없는데도 세관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그립 외에는 전체가 금색, 금장이거든요. 실총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칼라파트가 없지만 통관이 된 것 같습니다. 트리거 가드에는 작은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분해법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작동법입니다. 풀메탈제여서 아주 무게가 무겁고 실감납니다. 물론 이 모델건은 아무것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립 패널은 실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데닉스 콜트 1911은 작동하는 부품이 많아서 마음에 듭니다. 콜트 1911 특유의 안전장치도 일부 재현되어 있어요. 해머가 코킹된 상태에서 썸세이프티를 올리면 격발이 안 돼서 안전하죠. 썸세이프티를 내리면 격발됩니다. 그립 세이프티를 보면 일단 눌려집니다. 몰드 처리된 건 아니에요. 근데 코킹한 뒤에 그립 세이프티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봐도 이래도 격발이 됩니다. 실제 기능은 없는 거죠. 그리고 탄창인데요. 이렇게 멈추를 누르면 분리가 되고요. 탄창 모양 리얼하고요. 탄창까지도 금장입니다. 탄창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난번에 리뷰한 데닉스 발터 P38 모델건은 탄창 자체가 별도 부품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탄창 바닥 모양만 그립에다 붙여놨잖아요. 이 1911은 P38과는 너무 달라요. 이 탄창은요, 이렇게 탄을 밀어주는 팔로우가 있고요. 누르면 내려갑니다. 탄창 스프링도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눌러보면 꽤 깊이 내려갑니다. 가령 데닉스의 데저트 이글 모델건 같은 경우는 탄창이 별도 부품으로는 되어 있는데 탄창 내부에 부품들이 전혀 없이 텅 비어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하면 뭐 천지 차이죠. 물론 실제 4호 구경탄을 장전할 수 있는 크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가 모형탄을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45 ACP탄과 같은 크기인데요. 네, 너무 커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9mm 루거 탄 크기의 모형탄인데 이걸 넣어보니까 네, 장전이 됩니다. 탄이 탄창 밖으로 좀 많이 튀어나오긴 했지만요. 하여튼 예. 이렇게 세 발을 넣었습니다. 모형탄 넣은 탄창을 총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후퇴시켜 보려고 해봤는데 잘 안되네요. 자, 탄창을 빼내고 보면은 너무 튀어나온 탄 때문에 슬라이드가 후퇴하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슬라이드를 후퇴시키고 고정시킨 뒤에요 장전된 탄창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탄피 배출구 안으로 탄알이 보이죠? 멈치를 누르니까 탄알이 튀어나가서 총구에서 멈췄네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후퇴 고정시키고요. 탄창을 넣고 슬라이드를 전진시키면 이번엔 탄알이 총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총의 탄피와 탄두가 한꺼번에 권총의 총구로 발사되는 진귀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모델건엔 이젝터나 익스트랙터가 없어서 쉘 이젝팅은 안됩니다. 슬라이드 후퇴된 상태에서 한 발만 장전된 탄창을 넣고 이렇게 전진시키면 탄알은 약실에 들어가고요. 다시 슬라이드를 당기고 기울이면 탄알이 빠져나옵니다. 데닉스 1911은 실총과 거의 같은 야전 분해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죠. 먼저 탄창을 빼내고요.
썸세이프티를 올려서 슬라이드를 일단 잠근 뒤에 배럴 부스윙을 90도로 돌려서 플러그를 빼냅니다. 썸세이프티는 해제하고요. 슬라이드를 빼낼 차례인데 슬라이드 스톱의 이 부분과 슬라이드의 작은 홈을 일치시키면서 반대편의 돌출부를 누르면서 슬라이드 스톱을 잡아서 빼주면 네, 슬라이드를 프레임에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리코일 스프링하고 스프링 가이드도 빼주고요. 배럴 부싱과 배럴도 빼주면 네, 이걸로 야전 분해가 끝납니다. 간단하죠? 기본적인 정비는 이 정도의 분해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부 프레임의 모습이고요. 격발 기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겉모습은 실총과 비슷해 보여도 파이어링 핀 공이도 없을 뿐 아니라 탄화를 끌어내는 익스트레터도 없어서 실총과 많이 다릅니다. 이건 배럴, 총렬입니다. 겉모습은 실제 191의 4호 구경 배럴하고 비슷하지만 아주 약한 아연 합금 재질이어서 어떤 위험한 용도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제 재결합을 해보죠. 분해의 정반대 순서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데닉스의 금장 콜트 1911 모델건을 살펴보고 분해 조립도 해봤습니다. 이걸 해외 직구로 손에 넣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내부까지 실총과 닮은 1대1의 풀메탈 모델건이니까요. 역시 금장 모델건이 통관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총포협의 검사도 보내지 않았고요. 관세도 물지 않았습니다. 모델건이 133달러이고 한국까지의 배송비가 13.5달러였기 때문에 총 비용이 18만 2천원 들었으니까 가성비도 괜찮다고 봅니다. 디테일이 좀 거칠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총의 터프한 느낌에 가까운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것도 재미있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